Times. 네, 수박색 세미 할로우바디 저 처음 봅니다. 네, 저도 처음 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즈 저도 처음 봅니다. 야, 처음. 이거 인트로 때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워터멜론 레드입니다. 워터멜론 레드.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아서 뭐 이상한데라고 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예뻐요. 예, 진짜 예뻐요. 이게 실물이 이거 이상할 거라 생각했는데 사진 봤을 때 이상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상해, 근데 실물은 정말 아름답고, 아름답고. 그리고 이상하게 보람 없는 저기 라이트 에이시드라 했는데 얘는 보람이 있어요. 보람이 밝아가지고 밝아서 보입니다. 보입니다. 잘 보여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라이트 에이지드인데 효과는 헤비 에이지드 비슷한 느낌의 효과. 약간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찍힌 기스나 이런 것들도 색이 밝다 보니까 굉장히 멀리서까지 시인성이 좋아요. 그래서 지금 워터멜론 레드라는 좋으네요. 가성비가 좋은 거예요. 얘는 이런 게 가성비가 좋은 거죠. 어, 머피 랩인 걸 티를 낼 수 있어. 그렇죠. 어, 라이트 에이지드 가격에 헤비 에이지드를 드립니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지금 이 워터멜론 레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박 빨간색은 아니기는 한데 약간 좀 연한 느낌이에요. 그쵸? 호박색에 가까운 느낌. 바랬어요. 바랬어. 인 거죠. 그래서 뭐랄까 수박의 그 녹색 부분과 빨간색 부분이 만나는 지점 같은 색깔이. 맞아요. 그 저는 좀 궁금하긴 해요. 그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시간에 또 오구 그 친구랑 얘랑 그 내추럴 예 햇빛에 많이 노출됐을 때 나중에 변색이 어떻게 될까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얘는 뭔가 더 예쁜 색이 나올까? 네, 더 확 빠지면서 더 에이지드가 확 될 것 같아요. 될까? 뭐 그죠. 네. 그런 좀 약간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세월에 따라 진짜 좀 변해가는 그 느낌도 좀 재밌게 맛볼 수 있는.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군요. 네. 네, 지금 그래서 확실히 은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보람이 더 느껴지는 네네네. 이 넥도 밝아요. 네. 넥 쪽도 밝기 때문에 보여요. 확실히 티가 잘 납니다. 조금 보여요. 이거는 저기 최피디님이 잡으셔도 잡히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안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역시 안 잡히는군요. 보람 없네. 조명 문제도 있고. 보람 없어. 일로 와. 이것도 핸드폰으로 찍을게. 찍어주시죠. 그럼 네. 이것도 그게 안 되는 거야? 네. 오, 머피다 이게 안 되지. 이것도 안 돼. 그 울트라 헤비만 되는 거야 그건. 아니 색깔만 보고 머피밖에 없는 색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자 이것도 그럼 가까이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까지. 확실히 그러니까 진짜로 이제 나온다. 이제 보인다. 그죠? 여기까지 있다. 잠깐만요. 각도 틀어볼게요. 네, 보람 좀 있어요. 오케이. 잘 보여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됐다. 이쪽에 빛의 각도에 이렇게 따라 이렇게 바디 바디는 끝내줘요. 바디는 정말 잘 보입니다. 바디는 진짜 뭐 그리고 이런 그 찍혀 있는 작업들 네. 있잖아요. 이거 바인딩 날라간 작업 네. 이런 거 잘 보여요. 작업 장난 아니에요. 바인딩 날라가고 이런데 네. 이제 찍힌 맞아요. 찍혔어요. 이런 자국들. 네. 우리가 찍은 거 아닙니다 이거. 네. 이게 우리가 렐릭을 할 때 마음이 편하죠. 우리가 네. 찍은 거 아닙니다. 혹시 그 유튜브나 이런 채널에서 렐릭 하는 장면 보였어요? 그 네, 몇 번 봤어요. 네. 막 못 던져놓고 뭐 막 툭 던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그 뭐야 도라이버로 그냥 톡톡톡톡톡 하고 막 치고. 이 프렛 가는 거 있잖아요. 네, 그 빠대로 그냥 긁어버리고 막 툭 나가면 오! 그렇죠. 이러면서 살짝 만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머피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사실 저희가 육안으로 봤을 때는 좀 더 멀리서도 보이긴 하는데 카메라에는 역시 쉽게 담기진 않네요. 쉽게 사람 눈이 최고죠. 역시, 그리고 재밌는 게 있네요. 뭐가요? 얘는 뒤에 시리얼 넘버가 없네요. 오, 이쪽에 아까는 있었나요? 3호? 네네. 335? 335 있었습니다. 이 안에 있나 보다. 아, 이 종이에 있네요. 안에 종이에 있네요. 이것도 희한하네. 그렇군요. 시리얼 넘버 안 보이고 여기도 보면 여기가 아주 맛깔나게 까져 있네요. 여기 네네. 헤드도. 맛깔나게.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외관을 쭉 살펴봤어요. 네. 오늘은 59고요. 네. 지난 4시간에 355죠. 네, 355559입니다. 1959 355. 최근에 썼던 거 1959 355, 이거는 머피랩은 아니었고요. 네. 머피랩이 아니어서 1000 언더고 오늘은 1200입니다. 이건 은총 씨와 같이 했었는데 선생님 주유소. 은총 씨는 주유소 고급 휘발유. 저는 산유국에서 만든 기타. 기름이 기름이 3 그러니까 335보다 355가 좀 더 그 기름이 79.67 점수 나왔었고요. 저 잘 나왔네요. 네. 그리고 뭐 60스 35 리슈 롱 마에스트로 달려 있었던 거. 이거 블랙이었죠. 이것도 은총 씨랑 같이 했었는데 이것도 81.67 높은 점수 나왔어요. 선생님은 품격 과 기능을 동시에. 은총 씨는 내 눈에 가장 예쁜 355. 저는 여전히 지구 대표
그리고 A91620 모델 요것도 81.67 좋습니다. 오, 지금부터 매주 로또를 사겠습니다. 누구 나 하나 사줬으면 지구 대표 기타. 아주 뭐 좋은 점수들이 나왔어요. 1992에서 355는 진짜 점수가 상당히 예, 높은 점수들이 많이 제가 있었네요. 그 버즈비에서 그 355 리뷰를 하고 나서 제대로 355 아리를 시작했어요. 그렇죠. 355에 꽂혀가지고 맞아. 결국 사셨죠. 네, 결국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친구를 만나서 아주 너무 잘 쓰고 있고. 은총 씨가 사신 것도 59인가요? 1959 355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연도가 없는 355인가? 그 네. 뭐 355인데 어쨌든 블랙이고 이제 빅스비가 달려있고 뭐 멤피스에서 만든 거 정도는 아는데 뭐 그때 뭐 59 뭐 이걸 나눈지 모르겠는데 좋네요. 내 굵기로 봐서는 제가 잡았을 때는 59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아주 낭만적인 기타를 사셨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네. 커스텀샵 1959ES355 워터멜론 레드 라이트 에이지드 머피랩입니다. 시리얼 넘버는 A930160이고요. 가격은 1199만원 1200이죠. 1200이네요. 네, Made in USA 전장 106.5cm 무게는 3.73kg 두께는 40에 50 나옵니다. 아치 탑백이 다 있죠. 네. 12프레트 뜰렌 79mm이고요. 3플라이 메이플 포플라 메이플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 넥은 마호가니의 미디엄 C쉐입 넥이고요. 네. 헤드머신은 그로버 튜너가 올라가 있습니다. 너트는 나일론의 42.85mm 지판은 에보니의 지판공열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5cm 미디엄 점보 프렛에 커스텀버크 알리코 3마그넷 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2볼륨 2톤 CTS 500K 오디오 테이퍼 포텐셔미터에 페이퍼인 오일 캐퍼시터 들어가 있고요. 3웨이 스위치 크래프트 컨트롤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타파 텔피스 네. 들어간 모델입니다. 아, 사운드 들어볼게요. 펜드램프고요. 네. 야, 어떻게 할 거야? 산유고 기름이죠. 그렇죠. 기름을 막 바르나? 방금 기름 끓는 소리 들으셨나요? 예. 자글자글자글. 제가 이래서 355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35보다는 확실히 좀 자극적이긴 해요. 근데 이제 그래서 335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네, 맞아요, 계시고 맞아요. 355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뭐 굳이 말씀드리면 뭐 기름지대 이렇게 말하지만 조금 더 락킹 제가 네, 계속 말씀드린 좀 더 락킹하고 힘도 있고 좀 더 투박한 느낌이 좀 있죠. 네, 나부지죠. 맞아요. 어 좋다. 네, 3호는 여기 중간에 2단을 뒀을 때는 막 쫀득쫀득하고 네, 애가 막 담백한 소리가 나는데 얘는 여기서도 오, 진짜 무겁죠. 어우 저음에서 야 알코올 도수가 높아. 맞아요. 팍 취해. 그렇죠. 뭘로 왜, 비교하시면 될까요? 그러니까 버본이야 버본. 스카치가 아니고 미제술 미제술. 미제술. 확 취해. 그렇죠. 지금 뭐 칼로리와 도수가 지금 네. 첫 시간부터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59가 에어프라이어였고 네. 그 다음 시간에 61이 이제 기름을 좀 발라서 에어프라이어. 네. 얘는 딥프라이 그냥 네. 기름에다가 그러니까 툭 담그는 거야. 그 후라이팬에다 자작하게 깔고 뒤집는 거 아니에요. 그냥 딥프라이. 맞아 맞아 이거. 딱 그거예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도수 높은 그 술이라고 한 것도 너무 딱 네. 찰떡인 것 같아요. 이건 위스키가 될 수가 없어요. 예, 버번 버번 무조건 미제술. 어 진짜 죄송합니다. 아... 마샬로 가보겠습니다. 마샬로 마샬 도수가 더 높아질 텐데. 야 잠깐만 오버드라이브 아니야 그냥? 뭐 밟았어? 아, 안 발랐어요. 안 발랐어. 안 발랐어. 여기서 더 뭐... 낮추면 소리 안 소리가 안 나. 네. 뭐 이렇게 할 수도 네. 극단적으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글자글하네요. 그죠? 계속 그렇게 기름을 끓여.
그죠? 아우 좋습니다. 진짜 너무 무리하게 줄여놓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힘을 못 받아. 이렇게 줄이면 안 될 것 같아. 정상적으로 조금 힘을 밖에 올리면 됐다. 바로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이러면 바로 오버드라이브가 먹어버린다고. 이게 맞아 사실. 이게 이 사운드가 맞죠. 그러면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그러니까 클린톤이라는 게 없는 거야 거죠. 이건. 오 좋다. 오야. 살벌하네. 자 아, 그러면은 펜더로 바꿀까요? 네. 기름 그냥 그렇습니다. 맞죠? 나는 기름. 나는 버터다. 아 이거 저거다. 썩은 치즈. 아 썩은 치즈. 그 치즈가 어디가 제일 유명하죠? 이탈리아인가요? 프랑스 치즈가 유명하지 않아요? 보면은 왜 막 그 치즈 종류별로 인데 진짜 왜 냄새만 맡으면 역한 그 치즈 먹어보면은 풍미가 엄청나다고 그 거의 썩기 직전에 치즈 그 색깔. 그 색깔. 지금 올라온 거 봐, 꺾이는 거 봐. 이게 안 돼. 저기 왜 요즘에 유튜브에 보면은 그 왜 막 산에 혼자 가가지고 외국 그 막 유튜버도 막 집 짓고 막 거기서 네, 막 하잖아요. 그 막 캠핑 용품 챙겨가지고 거기서 제가 본 장면 중에 소고기를 이제 가지고 왔어요. 자기가 챙겨왔는데 이만한... 그거를 그 장작불에다 버터를 콱 다 쫙 한 다음에 버터가 진짜 물이 될 정도로 한데 거기다가 바로 빡 하더니 뭐 바로 썰어서 먹더라고요. 그게 생각을 해요. 선생님 치는데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그 느낌. 네. 알겠습니다. 기름이 막 이렇게 좋습니다. 네, 정말 뭐랄까 그 확실히 오늘 되게
5구에서부터 라인업이 되게 재밌었던 것 같은 게 기름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느낌으로 저희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한번 칼로리와 도수와 기름기를 다 한번 높여봤습니다. 네. 오늘 머피랩의 워터멜론 라이트에이지드 정말 인상적인 사운드였고요. 시연 듣고 와서 마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혈관 파괴. 혈관 파괴. 알겠습니다. 아, 사실 저는 뭐 냉면 시리즈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약간 조금 벗어나긴 한데 기름인데 좀 벗어나긴 한데 그래도 이제 자극적이다. 뭔가 그거를 말씀드린다면 평양냉면은 좀 벗어난 것 같아요. 이거는 뭐 비교할 평양냉면 없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이거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동안냉면. 동안냉면 자극적이기 때문에 네, 물론 네, 기름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있습니다만 냉면에서 비교하자면 그렇죠. 네. 자극적이다. 자극적이다. 그렇죠. 뭔가 확실히 기존의 이제 그 335 모델이랑은 좀 차별화되는 355만의 피지컬이 느껴지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저도 이제 뭐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계속해서 그 뭐 차,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뭐 하이브리드 뭐 이런 걸로 드렸었는데 이거는 탱크롤이 이렇게 드릴게요. 탱크롤이 네네. 그냥 깔아 뭉기는 거죠. 그렇죠. 힘으로다. 좋습니다. 바로 스쿼트 해보겠습니다. 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8이고요. 은총씨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9.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 79. 평균은 78.67. 네. 준수한 점수가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뭐 10,000원이 넘어갔을 때 이제 우리가 뭐 10 언더로 내려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제가 10을 유지했던 이유는 아까 그 얘기했었던 그 보람 있는 시인성 좀 잘 보여서 그래도 이 돈 주고 어차피 그 머피랩 살 거면은 울트라 그러니까 라이트 에이지드 가격에 그래도 약간 세미 울트라 느낌은 좀 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에 약간의 가성비를 추가를 해드렸고요. 오늘 1200만원짜리 기타 78.67 점수 받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신나게 깁슨을 3개를 돌렸으니까 팬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3대 1로 붙어도 절대 지지 않을 것 같은 팬더가 왔죠. 네. 처음 봐요. 마이클 란도 코마스트랩. 야, 저게 또 저 색상으로 보니까 굉장히 충격적이네요. 이 이름을 또 심지어 코마로 지었어. 그렇죠. 진짜 코마가 올 것 같은 약간 그런 코마 레드 같은 느낌. 네. 네. 저것도 레드... 수박이 조금 껴있는데 그쵸 그쵸 레드가 이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한 것 같아. 뭐가... 그러니까 워터멜론 레드라고 하면 예쁜데 코마 레드라고 하니까 뭐가 정신줄 놔버린 네. 빨간 것 같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에 코마 스트레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여러분 요거 사시는 분 부럽습니다. 나 저도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일 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